안녕하세요, 호연입니다. 오늘은 딸기 쇼트케이크를 그릴 건데요. 이번 영상은 딸기 하나가 올라간 버전, 멤버십 튜토리얼 클래스에서는 딸기가 가득 올라간 심화 버전을 공개합니다. 간단히 디저트 수채화 시작합니다. 우선 스케치 단계부터 살펴볼게요. 스케치 단계에서는 좀더 선명하게 이미지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6B 연필을 사용했습니다. 재료편에서 언급했던 재료들을 사용하면 좋을 거예요. 가로로 직선을 그어주고, 직선의 중간 지점에서 살짝 오른쪽인 부분에 윗꼭지점을 찍어주세요. 그리고 그걸 기점으로 삼각형을 그려줍니다. 이때 삼각형은 높이가 너무 높지 않고, 삼각형이 약간 오른쪽으로 누워져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리면 좋아요. 너무 높으면 케이크로 보이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중심에서 살짝 누워진 듯한 느낌으로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준 삼각형 밑에 사각형을 그려주는데요. 이 사각형은 아래가 약간 짧게 그려주세요. 차이가 크지 않아도 되고 약간 느낌적인 느낌이 나게요. 이 사각형은 빵 시트와 크림과 빵 시트, 크림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부분인데요. 맨 밑에 부분은 빵, 맨 위에 부분은 빵.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그리던 아래서부터 그리던 빵 시트가 되는 부분은 위와 아래가 채워져 있고요. 그 안쪽은 크림과 빵, 크림과 빵. 일정한 간격으로 공간을 나누어 주면 되겠죠? 이렇게만 그리면 바깥 부분에 크림이 표현이 되는 게 아닌데요. 그래서 추가로 크림의 아이싱 부분에 공간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정리해 보자면, 빵 시트, 크림, 빵 시트, 크림, 빵 시트로 끝낸 후에 오른쪽 부분에 공간을 나누어서 크림 아이싱이 된 부분도 표현하는 거죠. 아이싱된 부분을 표현하지 않으면 케이크를 실제로 보았을 때 빵 시트 크림, 빵 시트 크림, 빵 시트 크림으로만 단면이 보이게 됩니다. 순서대로 그려볼까요? 사각형을 그리고 크림 아이싱이 들어갈 부분을 나누고 빵 시트가 들어갈 위와 아래에 공간을 나눠주고 그 가운데에 빵 시트가 들어갈 부분을 또 나눠주고 마지막으로 위에 부분에 크림이 얇게 얹어진 부분을 나누어주면 되는데요. 실제로 케이크는 빵 위에 크림이 얹어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크림을 두껍게 표현해도 되지만 저는 얇게 얹어진 모습을 좋아해서 맨 윗부분의 크림층은 얇게 표현하는 편이에요. 이 부분을 그려주지 않으면 실제로 봤을 때 케이크가 맨 위에 크림이 얹어져 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맨 위에 부분은 크림의 얇은 층이 드러나도록 공간을 나눠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정리해서 그려볼까요? 사각형을 그려주고, 아이싱 부분을 나눠주고, 빵 시트가 시작하는 부분을 나누어주고, 이때 빵 시트의 간격은 되도록 일정하게 나누어줘야 합니다. 얇은 생크림 층을 맨 위에 얹어주고, 얇은 생크림 층을 위에 얹어주고 나면 되는데요. 이때 너무 직선으로 그리면 딱딱하기 때문에 모서리 부분을 살짝 둥글게 둥글게 그려줍니다. 자, 이 케이크 위에 토핑을 얹어야겠죠? 오늘은 딸기를 넣을 건데요. 생크림 케이크 위에다 딸기를 얹을 때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딸기를 세워서 놓는 방법도 있고요. 또 세워서 놓았을 때 딸기 한 개를 바로 놓았나, 혹은 딸기를 반을 갈라서 놓았나,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딸기를 반으로 갈라서 하트 모양이 되게 놓을 수도 있고요. 혹은 딸기를 눕혀서 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딸기를 눕혀서 그리는 방법을 그릴 거예요. 아까 전에 케이크 그릴 때처럼 삼각형을 그려주는데요. 이번 삼각형은 약간 기울어져 있는 듯한 삼각형을 그려줍니다. 이때 이 삼각형은 너무 눕히지 말고요. 조금 높여서 그려주고요. 그려주고 난 후에 볼륨을 조금씩 조금씩 채워줍니다.
눕혀져 있는 딸기이기 때문에 딸기는 통통하죠? 네, 통통함을 위해서 볼륨을 넣어줘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아주 간단하게 딸기 쇼트 케이크를 그릴 수 있습니다. 색연필로 그려도 되고요. 저처럼 수채화 그림으로 완성하셔도 좋습니다. 딸기는 나중에 채색할 때 단계를 나눠서 채색해줘야 되는데요. 그림의 상단 왼쪽에서 아래로 빛이 내리쬐는 가정하에 밝음, 중간, 어둠으로 공간을 나누어서 그리게 될 겁니다. 이때 중간 톤의 단계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입체적이에요. 딸기의 씨앗은 위에 영상처럼 가이드라인을 그려준 후 가이드라인에 따라 그려주면 좋습니다. 참고로 씨앗은 동글동글하지 않고 한쪽으로 모인 물방울 모양인데요. 이 물방울 모양이 어느 쪽을 향하는지 영상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씨앗은 취향에 따라 작게 그려도 되고 촘촘하게 그려도 되고 간격이 넓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스케치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이 스케치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는 수채화를 사용할 거라 마스킹 테이프로 고정해 주는 게 좋아요. 혹은 수채패드를 사용한다면 그대로 그림을 그린 후 떼어내면 됩니다. 저는 스케치 단계에서 잘 지워지는 색연필을 사용했기 때문에 스케치 라인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전에 설명한 방법대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처음에 스케치를 할 때에는 그 선이 정확하지 않으므로 힘을 쫙 빼서 연하게 그려주세요. 연필이 종이 위에서 살살살살 움직인다는 생각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확신을 가지고 선을 그리게 되면 나중에 그 선이 틀려서 지우려고 했을 때 자국이 진하게 남을 수 있거든요. 처음 스케치할 때는 살살살살 그리다가 이 선이 정확하다고 확신이 가면 그때부터 좀 더 진하게 선을 그어줍니다. 처음부터 확실하게 선이 그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연하게 힘을 빼서 그려주는 거예요. 전체적인 구도를 생각하면서 그려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잘 지워지는 색연필로 연하게 선을 그어준 다음에 어느 정도 확신이 생기면 저는 색이 들어간 샤프 펜슬로 좀 더 선을 진하게 그어줍니다. 전체적인 모양이 나온 후부터 딸기 씨앗이나 다른 것들을 묘사하기도 하는데요. 스케치 단계에서 묘사는 전체 형태가 정확하게 나온 후에 해줍니다. 전체 형태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묘사를 하면 나중에 형태가 틀린 다음에 수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큰 형태부터 그림을 그리고 그 형태가 확실하면 그 이후에 묘사를 해줍니다. 수채화 물감으로 채색할 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스케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채색할 때 어떻게 할지 생각하면서 잘 보일 수 있게 스케치를 해주세요. 빵 시트 위에 있는 크림 속에는 딸기도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딸기가 잘린 단면도 표현해 줄 건데 간단하게 딸기를 그려주고 그 속에 있는 부분은 지그재그로 선을 그어줍니다. 여기에 들어간 딸기는 자세하게 묘사할 필요는 없거든요. 아, 이게 딸기다 라는 것만 알면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딸기의 단면은 안쪽이 하얗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빨갛다는 것 정도는 그려주는 게 좋겠죠? 헷갈리지 않도록 빵 시트가 될 부분에 살짝 텍스처를 넣어줬어요. 자, 이제 채색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갖고 있는 12가지의 색이 들어간 팔레트를 사용했습니다. 이 물감의 목록은 영상 더보기란이나 댓글란에 자세히 적어둘게요. 저는 생크림을 사용할 때 버프 티타늄을 필수적으로 사용합니다. 버프 티타늄은 약간 베이지가 들어간 색인데 생크림의 어두운 부분을 표현하기에도 좋고요. 조금 따뜻한 계열이라 디저트가 좀 더 맛있어 보이는 효과도 있거든요. 이 버프 티타늄으로 빵 시트 부분과 또 꺾이는 부분의 생크림들을 한번 칠해줍니다. 연하게 칠해주는 거고요. 케이크의 윗부분은 제일 밝지만
한번 꺾여 들어가는 부분은 밝은 부분보다 좀 더 어둡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딸기가 올려진 주변 부분에 그림자를 그려주고요. 케이크의 윗부분은 빛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가장 밝은 편이지만 시야에서 조금 멀어진 부분은 상대적으로 약간 멀기 때문에 버프 티타늄을 아주 연하게 칠해줍니다. 이제 딸기를 한번 칠해볼 건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딸기는 빨간색이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빨간색으로만 칠하게 되면 그림이 자칫 투박해 보일 수 있어요. 빨간색을 기점으로 약간 노란색을 섞어준다거나 보라색을 섞어준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밝은 부분은 살짝 주황빛이 감돌게 섞어줬고요. 빨강이라고 해서 빨강색만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뭐 노란색이 들어갈 수도 있고 주황색이 들어갈 수도 있고 보라색이나 파란색이 들어갈 수도 있고 심지어 녹색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색으로만 칠해버리면 그림이 재미가 없어져요. 늘 빨간색은 여러 가지 색으로 섞이게 칠하면 좋습니다. 다만 묘사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중간톤 부분에는 얘가 딸기다라는 걸 알 수 있게 주로 빨간색으로 채워주고요. 보통 밝은 부분에는 옐로우가 가미된 색을 섞는 편이고요. 어두움으로 꺾여 들어가는 부분은 어두워지기 때문에 조금 차가운 계열, 그러니까 뭐 보라색이나 블루 컬러를 살짝 더해서 칠하는 편입니다. 밑에 딸기도 칠해줍니다. 딱히 뭐 크게 묘사를 할 부분은 없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딸기에 잘린 단면은 가운데가 하얗고 바깥으로 갈수록 빨갛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표현해주면 좋습니다. 조각 케이크 윗면에 올려진 토핑이 가장 자세하고 가장 튀고 가장 메인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올려진 저 딸기 하나에 모든 묘사를 넣어줄 거고요. 반면 밑에 이렇게 쌓여진 딸기는 적당하게 그려줄 겁니다. 그림 전체를 그릴 때 어느 부분이 가장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어느 부분이 서브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지 나누어 주는 거죠. 어느 부분이 주인공이 될지 순서를 나누고 나면 그 순서를 기점으로 채색을 해주고 또 묘사의 정도도 나누어 주는 거죠. 지금 초벌 단계에서는 그런 묘사는 잠시 접어두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그림의 순서를 잡아주고 그림의 밝음과 어둠을 나누어주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대체로 이 초벌 단계에서는 그림에서 그려야 될 모든 부분은 한 번씩 칠해줘야 돼요. 어느 한 부분 놓치지 말고요. 빵 시트 부분은 옐로우 우커와 포터스 핑크를 적절하게 섞어서 칠했습니다. 이렇게 칠하고 보니 딸기를 칠한 부분이 어느새 다 말랐죠? 막상 칠하고 나면 막 색을 칠했을 때와 말랐을 때의 색이 다른데요. 이렇게 칠하고 나니 빈자리가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번엔 처음 칠했을 때보다 물감을 좀 더 더해서 칠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에 칠했던 것처럼 똑같은 면적을 다 칠하는 게 아니고요. 나름의 묘사를 거쳐가면서 칠해주는 거죠. 처음 칠했던 부분을 남겨놓기도 하고 또 그 위에 얹어가기도 하면서 면을 쪼개줍니다. 이 면을 쪼개준다는 표현은 계속 단계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나름 큼직큼직 딸기 안에서 큼직큼직한 터치를 써가면서 단계를 나누어 줍니다. 스케치 단계에서 언급했듯이 묘사를 할 때에는 중간 단계 있죠? 밝기의 중간 단계 부분을 정말 잘게 단계를 나눠서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면서 그려줍니다. 면의 단계를 많이 나누어주면 나누어줄수록 물체가 튀어나오게 돼요. 입체적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별다른 묘사 없이 이렇게 밝고 중간 어둠의 단계를 나누고 그림의 순서만 나누어도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밝고 중간 어둠을 잘 표현하게 되면 묘사는 부차적인 거고요. 밝고 중간 어둠,
그리고 그림의 순서, 요것만 나누어줘도 그림이 잘 보이죠. 묘사는 일종의 테크닉이 들어간 단계라서 그림을 그리면 그릴수록 늘어나는 부분이기도 한데 밝고 중간 어둠을 나누는 건 그렇게 큰 테크닉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 조금씩 조금씩 제가 쪼개기를 하는 게 보이시죠? 이것도 일종의 묘사긴 한데요. 이 묘사를 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밝고 중간 어둠을 깨지 않는 거예요. 밝고 중간 어둠을 깨버리면 아무리 내가 묘사를 열심히 하고 자세히 하고 정성 들여서 해도 막상 그림이 망가질 수 있거든요. 이 정도 단계에서 남겨두었던 딸기 씨앗을 노란색으로 칠해줬습니다. 딸기 씨앗 그린다고 너무 딸기 씨앗 주변을 하얗게 남기면 나중에 그림 그릴 때 곤란할 수 있으니까 적절한 시기에 딸기 씨앗도 채색해주세요. 빵의 시트 부분은 농도를 진하게 칠하지 말고요. 뭐 큼직큼직하게 칠해줍니다. 약간 종이에 물감이 스며든다는 느낌으로 달래듯이 살살 칠해주면 좋은데요. 딸기에서 했듯이 막 면을 막 쪼개면은 도리어 빵이 툭 하고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쪼개지는 말고요. 천천히 색을 채워주고 밀도를 높여준다는 생각으로 칠해줍니다. 빵 시트는 옐로우 워커, 포터스 핑크, 그리고 버프 티타늄을 사용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중간중간 생크림의 밝고 중간 어둠이나 또 그림자도 묘사해주세요. 그림에서 하얀색을 표현할 때는 정말 조심조심 칠해줘야 됩니다. 자칫 실수해서 농도를 진하게 하거나 다른 색을 넣어서 칠하게 되면 탁해질 수 있어요. 한번 망가진 그림은 수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흰색을 칠할 때에는 좀 더 주의 깊게 조심조심 칠해줘야 됩니다. 빵 시트와 딸기 단면이 잘 보이도록 그림의 외곽을 정리해주고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기억해야 될 것. 밝고 중간 어둠, 그리고 그림의 외곽. 메인이 되는 딸기를 그리고 빵 시트를 그리고 잘린 딸기 단면을 그리고 이렇게 골고루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나면 또 메인이 되는 딸기가 뭔가 비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 또 딸기한테 가서 딸기를 또 묘사를 해주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밀도를 높여주는 거죠. 이 단계를 반복해 가면 딸기의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딸기 씨앗을 조금 강조하고 싶다면 딸기 씨앗 주변의 그림자도 채워주고요. 약간 흐리멍덩한 부분이 있다 이러면 물을 좀 빼고 물감의 농도를 좀 높여서 정리해주고요. 그림의 단계를 하나하나 쪼개가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 밝고 중간 어둠. 밝고 중간 어둠이 가장 중요합니다. 밝고 중간 어둠과 그리고 그림의 순서. 그림을 봤을 때 가장 처음으로 보였으면 하는 것과 가장 나중에 보였으면 하는 그런 순서를 보는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순서를 나눠주는 거죠. 딸기 단면에 있는 하얀 부분을 버프 티타늄으로 살짝 눌러주면 거의 완성입니다. 자, 간단히 디저트 수채화 첫 번째 그림, 딸기 쇼트케이크 어떠셨나요? 어렵지 않고 쉽죠? 자,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간단히 디저트 수채화 기초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딸기가 가득 올라간 심화 버전은 멤버십 튜토리얼 클래스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간단히 디저트 수채화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간단히 수채화에서 뵐게요. 호반! 안녕, 안녕. 유튜브 멤버십 후원해주신 카르마이님, 됐기님, 세부미님, 김진아님, 문재현님, 달팽님, 김민호님, 이관영님, 털진이님, 부기거북이님,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가 꾸준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